다음은 찜닭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할 텐데요. 네. 저는 오늘 감자를 넣어서 담백한 맛의 감자. 찜닭을 할 거예요.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감자도 맞죠. 좋아요. 감자 정말 좋아요. 저 감자 으깨 먹으면 진짜 그 양념 쫙 한 숟갈 얹어가지고 그죠? 그죠, 그죠. 감자는 제가 이렇게 8등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감자 하나 가지고.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수빈 씨, 왜 저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감자를 돌려깎기 하시는지 아시나요? 아, 돌려깎고 계셨군요. 왜 돌려깎고 계셨을까? 왠지 알 것 같아요. 왜일까요? 지금 이 각을 없애고 계신 네. 거예요? 네. 뭔가 익다가 이 그 모서리들이 뭉개져서 국물이 탁해질까 봐. 수빈 씨, 야. 오늘 제가 찜닭 한다는 거 알고 왔잖아요. 예. 여기 출연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개인 레슨 다 받고 오신 거 아니야? 너무 잘 알아. 아니, 내 딸 수빈이랑 왜 이렇게 달라? 내 딸은 너 이거 내가 각을 왜 자르는지 알아? 그러니까 목에 찔릴까 봐? 여기에 당근을 좀 이렇게 넣을 당근. 건데요. 당근 네. 진짜 좋아요. 양파, 그리고 대파도 좀 큼직하게 네. 이렇게 해서 썰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표고버섯. 이 표고버섯은요, 건표고를 약간 미지근한 물에 30분을 불린 건데요. 이 불린 물을 나중에 쓸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4등분 또는 작으면은 반 자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여기에 또 개운한 맛을 주려고 여기에 꽈리고추. 이거 진짜 좋아요. 꽈리고추 들어가면 향이 참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꽈리고추 꼭 넣어야지.